안녕하세요, 똘기입니다. 오늘은 엄마 집에 페인트 칠하러 왔어요. 동생이랑 페인트를 칠하러 엄마 집에 왔습니다. 많이 피었어요. 오늘은 아빠 여기 계단은 안 칠할 거지? 계단도 칠할 거야? 그럼 아빠 이거 차를 대놓고서 해야 돼? 꽃이 많이 폈어. 아빠 이게 수국인가? 어? 답이다. 답이. 아, 나비가 되게 많다 여기. 어? 나비가 많아. 저 까만 나비 되게 이쁘다. 오늘 패션이야 이게? 없어, 페인트 칠할 어디까지 칠하려고? 여기 밑에만 이렇게 앉아서 여기까지 다 칠한다고? 응. 그럼 아빠 일거리가 많은데? 아니니까 한 사람만 저거 칠하고. 아니 아빠 같이 칠해 나가. 같이 칠해 나가야지? 아니 저거는 저기 못 칠하잖아. 뭐를 붓으로? 현미야, 네가 저기 위에를 칠해. 아니 근데 여기 붓으로 언제 다 칠해? 아이고. 아빠 여기 같이 칠하고 저거는 내가 칠할게 그러면. 칠하고. 돼요? 조금씩 떨어져. 조금씩 떨어진다고. 이거는 청자기잖아. 영광이야. 이거는 피카도도 있어. 뭐 있어. 모르면 됐고. 피카도가 뭐? 피카도가 뭐래? 뭐라는데 시장은? 응? 야, 이거 대충 치대. 그러면 좀 이상하게 아빠 여기 이것만 칠해서 엄청 깔끔해진다. 어? 이거 곰팡이 경기 안 생기잖아. 치르면 이것만 치르면 그래도 방수가 되니까. 그러게? 이거 몇 년 만에 칠하는 거야? 집 짓고 처음이지. 집 짓고 처음이면 30분 정도는 일단 30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그래? 사와도 잘 돼. 아직. 니들 키울 때 전부 저기 사다 아니면 불떼기 더 낫냐? 그지? 니들 많다고 많이 낫다. 여기만 오면 애들 많다 이랬거든. 다 쓸모가 있어. 키워버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럼. 엄마가 안 먹어도 배부르니까 뭐. 엄마 살찌라지 안 먹어도 배부르니까. 그래서 어제 살 뺀다고 그냥 조금 먹었어. 응. 아니 아빠 안 먹어도 배불러서 사는 거야? 안 먹어도 그렇고 일하면서 많이 먹었는데 어제는 조금 먹고 오늘도 니들이 과일 사오라니까 그냥 빵에다가 저기에다가 다이어트 하루에 묻어? 응. 아빠 하루만 다이어트 아침 하루만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뭐 더 하고 돈은 그냥 받는 거야 그냥. 전력 붙었어. 아니 엄마가 많이 움직여서 갑자기 아니 저렇게 움직이는데도 저렇게 뛰는 거 보면 진짜 많이 먹는다는 얘긴데. 엄마가 많이 움직이더라고. 가만히 있지 않아. 물론 뭐 내가 없으면 덜 움직이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엄마 저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이는 거 같아. 중상도 좋아하고. 다리만 멀쩡했으면 아유 진짜 전국을 다 걸어 다녔지 싶어. 그래 맞아. 나도 지금 엄마 괜찮다. 나 괜찮다.
나는 지붕 고치고 페인트 칠하니까 잘 맞는 거 같아. 해야지 그러면. 좋은데? 진하게 해서 그런지 한 번 발라도 되게 진하네. 맞아, 이거 흐리게 하면은 무거운 발려도 있는데 조금 눈으로 진하게 하면은 한 번 발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아니요, 진하게 하면 한 번 발라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발라도 진하네. 그래야 나중에 이 페인트 서가지고 우리 저기 베란다도 좀 칠해줘. 그럼 언제 발라 이거를? 한 번 진하게 한 번 발라. 페인트 우리 아파트 저기도 베란다 안 들린디야, 안 들린디야, 안 들린디야. 그치, 현미 안 들리지? 현미 일단. 거기다 그 차 위에다 뭘 의자 저 얹어놓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계속 갖다 놓고 등마를 여기다 얹어놓으면 되고. 됐다 해 돼. 말끄러면 안 되는데. 장장 2시간 반인가 3시간을 걸쳐서 칠했어요. 진우 고생했어. 응? 와, 날씨가 너무 좋네. 엄청 깨끗해. 응? 엄청 깨끗해. 집 지은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페인트를 칠했어요. 날씨도 너무 좋다. 실력은 없는데 그냥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뿌듯하네요. 팔목은 너덜거리는데 엄마 아빠가 좋아하셔서 행복하네요.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꽃들도 이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힘들어서.